자, 그래서 다시 공부해오라 했고요. 그래서 다시 공부해왔습니까? 네. Can 해볼까요? Can you dance? Can you dance? Dance 한번 써볼까요? D-A-N-C-E. Okay. 읽어보세요. You can dance. You can dance. You can dance.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넌 춤출 수 있다. 나는 춤출 수 있다. 자, 오늘 누가 다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방법 비동사 많이 했고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명령이 하다시 몇 번 했고요. 세 번째 방법이 양념씨요. 그렇죠. 오늘 양념씨를 사용해서 문장 표현하는 거 배울 예정입니다. 자, 양념은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양념 중에는 능력의 양념이 있습니다. 능력의 양념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능력의 양념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양념이겠고. 그 다음에 양념 중에는 또 미래의 양념이 있습니다. 미래의 양념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무엇을 할 것이다. 오,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양념 중에는 또 의무의 양념도 있습니다. 의무의 양념은 의무의 양념은 무엇을 해야 한다. 오, 잘하네.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진 양념은 뭐죠? can이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양념은 혹시 알아요? will. 오, 잘하네. will.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을 가진 양념은 해야 한다는 should. 아. should가 아니고 L 소리 안 나요. should. 됐습니까? 이런 양념들이 있습니다. 자, 양념씨를 쓸 때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양념씨 뒤에는 반드시 양념씨 뒤에는 can 뒤에는 will 뒤에는 should 뒤에는 반드시 뭐뭐다 라는 뜻을 가진 녀석이 원래 모습대로 사용돼야 됩니다. 이 원래 모습이란 말은 뭐냐? 혹시 can 뒤에 is가 올 일이 있으면 can be, goes가 올 일이 있으면 can go 하다 예. 가다란 뜻을 가진 하다시는 뭐가 들어있을 때를 원래 모습이라 한다? 두가 들어있을 때 원래 모습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am, is, are와 같은 be 동사의 원래 모습은 뭐가 원래 모습이다? be가 원래 모습. be가 원래 모습이라서 얘들을 be 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양념시 뒤에는 뭐뭐 하다란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돼요. 그렇다면 dance의 뜻은 무슨 뜻이죠? 춤추는. 아, 그래요? 아. 춤추는.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 춤추는 사람. 내가 분명히 양념 시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왔는데 했어요.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어?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그랬습니까, 내가? 하다란 뜻을 가진 말이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고.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와야 된다고. 하다시나 또는 비동사가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댄스의 뜻은? 춤추다. 그럼 you can dance의 뜻은? 넌 춤추다. 아, can은 아무 뜻이 없나 봐요. 넌 춤출 수 있다. 그러면 you will dance는 무슨 뜻일까? 넌 춤출 것이다. 그렇지. 그럼 you should dance. 넌 춤을 춰야 한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넌 춤출 수 있니? Can you dance? Can you dance? Can you dance?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Yes, I can. Okay, yes, I can. 뒤에도 생략된 말이 있죠? I can.
댄스의 뜻이 뭐예요? 춤추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캔은 무슨 시예요? 캔이요? 하다시. 캔이 하다시라고 여태까지 내가 설명했습니까? 희한한데? 여태까지 양념시라고 한 것 같은데. 아, 양념시네.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가 와야 된다고요? 하다라는 뜻을 가진 비동사나 하다시가 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Yes, I can dance. Yes, I can. Okay. 그다음 너 스키 탈 수 있니? Can you ski? Can you ski? Can you ski? 그럼 스키의 뜻은? 스키요? 스키는 스키. 스키가 스키란 뜻이야. 그래. 여태까지 선생님 설명 뭐로 들었어요? 너 스키 탈 수 있니? Can you ski? 보세요. You can ski.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넌 스키를 탈 수 있다. 캔은 무슨 시예요? 캔은 양념시. 양념시 뒤에는 내가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그랬어요. 하다시. 그럼 스키의 뜻이 뭐겠니? 스키는 너 단어에서 공부 안 했니? 내가 분명히 스키의 뜻이 스키의 뜻이 뭐겠니? 스키를 타다겠지. 응? 어? 그래야지 캔 뒤에 올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어? 캔이 무슨 시라고요? 하다시. 아, 캔이 하다시라고 내가 다시 양념시, 했어요? 양념시. 양념시 뒤에는 무슨 뭐가 와야 된다고요? 하다시. 하다란 뜻을 가진 비동사나 하다시가 와야 된다고요. 스키의 뜻은 뭐다? 스키를 타다. 됐습니까? 너는 스키를 탈 수 있다. You can ski. 너 스키 탈 수 있니? Can you ski? Can you ski? Can you ski? 오케이. 그랬더니 오, 나 스키 탈 수 있어. Yes, I can. Yes, I can. 뒤에 생략된 말 있네요. 스키. 스키의 뜻은? 스키를 타다. 무슨 시? 하다시. 그렇죠. Yes, I can ski. Yes, I can. 오케이.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한번 써볼까요? S-W-I-M. Swim의 뜻은? 수영하다. 무슨 시? 하다시요. 그러니까 Can you swim? Can you swim? 네, 그랬더니 오, 난 못해. No, I can't. Can't 뒤에 생겼던 말? Swim. Can't는 뭐의 줄임말? Cannot. 됐습니까? 네. 오케이. No, I can't swim. No, I can't. 오케이. 그 다음, 너 스케이트 탈 수 있니? Can you skate? 스케이트 한번 써볼까요? S-K-A. 너 노래할 수 있니? Can you sing? Sing 한번 써볼까요? S-I-N-G. 오케이, 잘했어요. Good job. 오늘 시험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네. 이게 조금 하는 게 이렇게 있겠네. 어?